네, 안녕하세요. 서빙 기타 기타 고치는 목사 부인스입니다. 저희 서빙 기타에서 크래프터를 정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기타는 바로 이 기타입니다. 일단은 비주얼이 너무 좋습니다. 그죠? 이게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여러분 자개 아발론입니다. 픽업 장착되어 있고요. 상판이 이렇게 지금 섀도우 썬버스트라고 해가지고 섀도우 썬버스트에서 결이나 나뭇결 같은 거나 어떠한 패턴 같은 것들을 이쁘게 아주 만들어진 기타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모델명은 마인드 G2500CEALKDL. 마인드 G2500CEALKDL. 이제 마인드 시리즈 이제 크래프터 홈페이지 가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하이엔드 그 여러 가지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인드 시리즈가 있는 거죠. ALK는 이제 올코아라는 거고 이게 전체 하판이 하나도 안 들어간 다 올솔리드 단판 원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DL은 댄덜라이언이라고 해가지고 민들레 이런 이제 민들레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우에 이제 이렇게 뭔가 천사 같은 요정 같은 이제 인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다 자개입니다. 아, 자개인데 이 이제 요정 같은 사람이 이 민들레를 탁 뿌려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민들레가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이뻐요. 마인드 G2500CEALKDL. 일단은 헤드머신이요. 글로버라고 해가지고 오픈형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어비가 되게 튼튼하고 18대 1 기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헤드머신이죠. 헤드머신 이제 그 정품을 쓰는 게 중요한데 정품으로 되어 있는 헤드머신입니다. 네. 네. 아까 헤드플레이트는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게 헤드플레이트는 로즈우드로 된 것 같고요. 백판의 헤드 네크는 올 마호가니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마호가니. 네. 여기도 다 마호가니.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클래식 이제 여기 슬롯 돼가지고 슬러티드 돼가지고 클래식처럼 클래식 기타처럼 디자인이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좀 멋스럽죠. 네,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로 되게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터는 항상 여기 터스크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되게 터스크 그 너트를 사용하면 찰랑찰랑 거리죠. 찰랑 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터스크를 땅바닥에 시멘트에 딱 떨어뜨리면 마치 유리 구슬처럼 그런 찰랑한 거리는 소리가 좀 나요. 그래서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부드럽고 찰랑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테일러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라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급 터스크를 사용하고요. 이런 바인딩도 다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요. 바인딩도 로즈우드로 되어 있지만 지판도 제가 봤을 때 이제 로즈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지판이 로즈우드로 우리가 핑거보드라고 얘기하는 이 지판이 로즈우드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자개 같은 것들이 이게 청자개
그런 자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인내의를 넣습니다. 네, 그 넓이는 우리가 여기를 이제 보통 43mm 그리고 44.5mm 그렇게 따지는데요. 요거는 이제 43mm가 되겠습니다. 43mm. 그리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여기에도 이제 포지션 마크가 있습니다. 그죠? C 플랫. 그러니까 3, 5, 7, 9, 12 플랫에 이렇게 지판 인내가 있네요. 네, 제가 실수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언뜻 보면 이제 그 이 프레임드, 이게 프레임드 아카시아거든요. 프레임드 아카시아 오리지널인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디자인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 섀도우 선버스트로 도장을 하지 않았으면 저는 메이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프레임드 메이플로 보이지 않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도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좀 결이 더 도드라지고 그 패턴이 되게 잘 보이게끔 섀도우 선버스트 스타일로 이쁘게, 테두리는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그죠? 보시다시피 이제 GA 바디 쉐이브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컷어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컷어웨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연주하기가 더 편하겠죠. 여기 14플랫 이후에도 여기 이쪽 공간도 연주하기 되게 편한 상태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스트랩핀도 여기 잘 박혀있고요. 스트랩핀도 헤드머시처럼 빈티지 스타일로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컷어웨이는 이제 약간 샤프하지가 않아서 베네치안 컷어웨이라고 하는데요. 이뻐요. 지판 결도, 백판 결도, 백스트립도 이쁘고요. 째꽂는데 여기는 건전지 넣는 데고요. 여기는 스트랩 거는 데고 여기는 째꽂는 데고. 건전지를 9V짜리로 이렇게 교체해서 이거 넣을 때 잘 놓으시면 됩니다. 픽업은 DS2 프로플러스라는 픽업이 달려있고요. 마이크하고 그리고 또 체리티라고 해가지고 소리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기능하고 볼륨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기가 있습니다. 음정을 맞추는 튜닝기. 이거는 크래프트에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또 꺼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연주하는 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연주하는 당사자만 여기 누르고 튜닝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 회중들은 제가 튜닝하는 걸 잘 모르죠. 저만 보고 이제 이렇게 튜닝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전문가처럼 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안에 내장되어 있는 튜닝기를 통해서 튜닝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 기타를 제가 커스텀 세팅을 했는데요. 너트 높이 확인하고 네크 일자를 잡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인토네이션을 제가 아까 그 요거 우리가 새들이라고 하는데 요 새들을 좀 작업을 했습니다. 서빙 기타에서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인데요. 최대한 커스텀 세팅이라고 한다면은 너트 높이 확인하고 네크 잡고 그 다음에 새들도 가공하고
다른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플라스틱이 브릿지 핀이 플라스틱인 것도 좀 저희가 고급으로 바꿔 드리고 평생 AS 해드리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인토네이션을 제가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인토네이션이라는 거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패스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겨울 정도로 제가 얘기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토네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이 음세를 일단 음세를 박잖아요. 17.81지분에 파이 해가지고 음세를 박아가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여기 12플랫 뒤쪽에서 좀 음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스케일이 648mm인데요. 여기 0플랫서부터 여기 세들까지가 648mm인데요. 인치수로 얘기하면 25.5인치잖아요. 그 딱 중간이 여기에요. 중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중간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음정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연이었을 때 미, 라, 레, 솔, 시, 미하고 여기 중간에 12플랫 여기서 음정을 똑같이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인토네이션 작업이라 하면 개방연 미를 잡고 12플랫 미를 잡는 게 인토네이션 작업인데 개방연 라를 잡고 12플랫 라를 잡는 거 그다음에 개방연 미라레 레를 잡고 C플랫 레 잡고 개방연 솔 잡고 C플랫 솔 잡는 거 했었거든요. 2번 줄 비범프라고 하는 2번 이제 비포 예, 정확하게 잡았죠. 네, 완벽합니다.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셋업하기 전에는 한 마이너스 2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새들의 곡률이 있거든요. 새들 곡률을 맞춰주고 거기에 이제 그 이 터스크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붙여서 곡률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뒤쪽서부터 살짝 갈아가면서 이제 12플랫에 여기 딱 눌렀을 때 정확한 음정이 나오게 제가 하고도 깜짝 놀랍니다. 완벽하게 12플랫에서 딱 음정이 맞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는 이게 막 돌아갔었거든요. 마이너스 2 정도. 1번 플랫 잡아주고 여기 12플랫에서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제 소리가 되게 선명한 거죠. 이거하고 음정이 완벽하게 같게 해줘가지고 이 뒤에서도 음정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 뒤에서 이제 음정이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에 너트가 걸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토네이션을 음정 피치를 맞춰드리는 게 제 작업이에요. 소리가 선명하죠?
그렇게 해서 음정을 맞추고요. 요것도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데 요 브릿지가 로즈우드이고 여기 새들도 터스크 새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비범프라고 하는 2번 쪽을 살짝 작업을 해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브릿지 핀 6개는 에보니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고급 에보니로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성은 정말 또 되게 괜찮은 기타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커스텀 세팅을 통하여서 여기 크래프트에서는 항상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품 다다리오를 씁니다. 왜냐면 그 다다리오 기타줄이 이제 정품이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요. 목재를 잘 보관하기도 하시고 좋은 목재, 아프리칸 마호가니 같은 네크 목재도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잘 최적의 습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크는 항상 크래프터는 완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브텔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보통 우리가 기타가 여기서 이제 제작을 할 때 여기 14플랫에서 많이 꺾이거든요. 근데 그 14플랫에서 꺾이는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크래프터는 도브텔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 네크가 쭉 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거죠. 보통은 이 네크가 쭉 오다가 여기 도브테일 하는 데서 이제 끊어지는데 이거는 쭉 오다가 여기를 지나서 이 안쪽까지 통넥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크가 하나로 통넥으로 통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꺾임 현상이 없어서 너무 줄이 높거나 버징이 나거나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크래프트에도 가장 또 장점이기도 한 거고 잘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다 아발론으로 청자계 백자계로 커핑이라고 하죠. 커핑이 제가 지문을 이렇게 지문이 조금씩 묻어서 좀 뭔가 이렇게 중고 같은데요. 중고 아닙니다. 새거예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커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도 되게 이쁘게 마무리 되어 있고 마감도 이쁘고 센터라인도 제가 줄도 이런 줄 간격도 센터라인도 다 맞춰서 완벽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 줄 센터라인을 안 맞추면 줄의 장력에 의해서 이제 새들이 파이거든요. 새들이 홈이 파이는데 그 엉뚱한 데가 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줄이 그 파인 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처음에 세팅할 때 줄 간격을 정확하게 잡아줘서 그 제자리를 잡아서 센터라인을 잡아서 줄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 이쁜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도 좋고 내구성도 되게 좋고 그리고 사운드도 올솔리드 단판 원목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판이 하나도 안 들어간 기타이고 그리고 크래프터는 항상 이 도브테일 익스텐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꺾임 현상이 없고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픽업도 좋고 픽업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픽업을 꽂으면 앰프가 켜져 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줄일게요.
피크업을 안 꽂았을 때 소리도 들어 스트럼 소리를 피크를 한번 해볼게요. 소리가 좋습니다. 제가 뒤에서 좀 격하게 쳤는데 좀 소리가 너무 컸다면 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꽂았는데요. 여기에요. 크래프터에서 작년 9월달, 10월달 그 What is Funding으로 작정하고 만든 기타인 것 같아요. What is Funding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시를 일반인들에게 출시를 한 게 아마 1월달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GA바디, OM바디, D바디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인드 G2500C, ALK, DL. 여기에 심벌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 민들레가 이렇게 여기 요정이 있는데 민들레가 이렇게 쭉 뿌려서 여기 인레이가 있고 또 비주얼적으로 되게 괜찮고 사운드도 제가 커스텀 세팅도 하고 엘릭서 포스퍼 브론즈로 교체하고 크래프터 기타가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디자인이면 몇백만 원, 한 3,400만 원 그 이상도 가거든요. 3,400만 원 그 이상의 퀄리티를 지금 이제 160만 원대에 168만 원인데 잘 아주 좋은 목재를 사용하고 네크 같은 것도 이렇게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결나무를 사용해서 나무 결도 되게 좋고 이런 백스트립도 여기 이제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가운데 봤을 땐 로즈도 아니면 마호가니 같은데 이 색깔 때문에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이 백스트립도 다 나무입니다 가운데도 마호가니 같기도 하고 로즈우드 같기도 하고 그런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되게 예쁘죠? 그리고 비주얼도 그래서 전국으로 이게 택배가 다 가능하고요. 전국 택배 보내는 게 가능하고 평생 AS 제가 보장해 드리고 완벽하게 커스텀 세팅을 마친 기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